성수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성수대로의 토요일 시간 파격수다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이요? 네, 저쪽 끝에서. 아니, 이름을 불러주셔야지. 안녕하세요, 명민준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이 방송은 특이한 게 게스트한테 커피를 안 주네, 맹물을 주네요. 아, 지각을 한 사람에게는 아, 공개 처형하신다. 와, 방송에 지각했다고 공개 처형을. 아, 그런 식으로. 예, 냉수 그래서...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냉수를. 왜냐면 두 분한테는 커피를 드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명민주 아나운서는 어 패션이 오늘 네. 아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가을 그냥 가을복인데. 아 이거 네, 요거 그 뒤에, 어, 뒤에. 어, 이거 저걸 입고 딱 등장하는데 어머 멋있으시네. 심쿵. 어 바이크 자켓. 아 바이크 자켓. 비싼 거 하나 입었습니다. 네. 아. 색깔도 완전히 가을풍으로. 네. 진짜.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멋있었어요.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 너무 네. 예쁘네요. 예. 네. 근데 뭐 하여튼 방송 끝나고 다른 스케줄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아 뒤에 있긴 있죠. 방송 있는데 어차피 그때 뭐 정장이 보여야 되니까 네. 네, 이거 좀 느낌 내봤어요. 아, 여러분도 이제 코치, 트렌치 코트. 코트 같은 거 그거 빨리빨리 입으셔야 돼요. 왜냐면 금방 추워져요. 맞아, 또. 맞아, 한 맞아요, 2주 맞아요. 안에 추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장롱에서 꺼냈어요. 근데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 너무 덥더라고 지금. 그럼 또 벗어야죠. 지금 저처럼.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파격수다 막내 대학생 권연아입니다. 아유. 매번 연하님. 막내라고 강조를 네. 하시는데 진짜 연하님. 이상이 좀 한 살 차이입니다. 꼭 그걸 또 한 살 차이를 꼭 집어서 강조하시고요. 저 아직 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연하님 굉장히 건강이시고 있어요. 나날이 진짜. 그런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을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어. 예, 또 진옥고를 먹어서 급하고 아, 이제 그 빌드업인 줄 알았어. 해달라는 어, 그런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예. 눈치가 빠르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심신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진짜 연하님처럼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나가서 굳이 안 하더라도 홈트 어? 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무슨 운동하는데요? 저는 헬스장 다닙니다. 아니, 마스크 하지만 항상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동안 영업정지였대잖아요. 네, 그러다가 저도 못 갔어요. 딱 그래서. 풀리자마자 가서 너무 과하게 하셨는지 어. 몸이 좀 아프시다고. 아, 진짜 오버트레이닝? 아니, 그건 아닌데 어.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근육통이 열심히 네.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헬스장. 예. 자. 오늘 또 이게 또 화면이 보니까 흑과 백으로 또 나뉘었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이쪽은 또 이렇게 백색 쪽, 밝은 쪽, 우리는 어. 또 어두운 쪽. 네. 네. 나는 백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요. 무슨 파란색? 안경에 하얀색 들어가 있죠. 안경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예, 편을 굳이 가르시고 지금. 네. 이따가 우리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예, 명선님.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를 사랑하는 취준생 김명선입니다. 예. 명선님은 언제 취준생을 벗어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 취준생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질문이었어. 명절 때 큰아빠 같은 질문을 예 맞아요. 언제 취업하니? 예. 언제 결혼하니? 명절 느낌 좀 나게 한번 해봤어요. 말이야. 어, 큰아버지인 줄 알았어. 예, 아, 큰아버지 나이는 아니다 그래도. 아. 작은 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렇게 아니, 근데, 믿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는 아픔이 있다면서요. 있던 시험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공고도 애초에 많이 안 뜨고 필기 전형들도 이렇게 연기되거나 어. 그렇게 자격증 시험들도 취소된 것들도 많고. 근데 무슨 영어 시험 자격 시험 보러 가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네, 그건 다행히도 취소가 안 돼서. 다행히 취소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영어 실력은 예전처럼. 아, 네, 그럼요. 아, 똑같다. 어, 제가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저 외국 출신이잖아요. 네. 아, 진짜요? 저 호주, 아, 진짜요? 호주에서 살다 왔잖아. 저 호주 12년 살았어요. 네. 아, 진짜요? 어, 멋있다. 왜 놀라지? 약간 기분이. 저기 저런 식으로 굉장히 작업을 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 작업을 건다. 요게 예. 나 이런 방식으로. 나 외국인이었잖아요. 아. 외국 생활 했었잖아요. 영어 가르쳐 드릴까요? 예. 끝나네요 여기서. 아,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니 뭐 클럽에 가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영어 가르쳐드릴게요. 와, 정확하게 간파하셨네. 예. 가죽 자켓 입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다재다능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컨텐츠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오늘 그 이야기는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들 해오셨기 때문에 네.
예전과 달리 굉장히 철저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테넷 그 방송한 거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 중에서는 깊이가 없다는 얘기도.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이해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근데 저희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도 넘쳐요. 예. 그 정도만 해도 돼. 더 이상 하면은 머리가 스토리를 터져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다가. 그렇죠? 집착에 빠져서.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가 어떤 면에서 되게 무거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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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무거운 얘기라서 무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딱 선택한 게 이제 요즘 다큐멘터리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다큐플렉스라고 하는 아예 이름 자체를 우리는 좀 다른 다큐를 해볼 거야라고 플렉스라고 하는 걸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 플렉스가 무슨 뜻이야 도대체? 오늘 다큐인 걸 자랑을 해보겠다, 플렉스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원래 자기네들은 그랬어. 다큐를 통해서 다양한 인접 장르하고 이렇게 결합을 좀 시켜보겠다. 뭐 그런 의미로 뭐 그런 말을 이름을 졌다 이러는데 요즘 다큐멘터리 진짜 우리가 예전에 또 얘기하면 또 굉장히 저만 소외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 눈에 이제 가득한데. 라떼는 말이야. 예. 갑자기 라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큐멘터리 예전에 고전적 다큐멘터리 형식들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더 진중하고 더 고증에 더 집착하는 그런 집착. 네. 집중이 아니라 집착. 집착. 네. 고증에. 그 정도까지라고 아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정말 진지하고 진중하고 뭐 틀리면은 그 뭐 이제 언론사에서 뭐 사과 방송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도문까지 내거나 약간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그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있어요? 기억나는 거? 아마존의 눈물. 아~ 뭐 그런 거. 레전드죠. 진짜 레전드죠. 뭐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의 수준을 그래도 뭐 한 단계 그 올려놨다. 네. 그런 평가를 받았죠. 왜냐면은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게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가 담고자 하는 대상과 일단은 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다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집에 가서 그냥 살기도 해요. 한 달 이상 막 살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 뭐 노동 현장을 찍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그 뭐 파업이 있다 그런 파업 현장에서 막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투자를 하려면 특히나 자연 다큐나 이렇게 뭐 미지의 아마존 같은 데 찾아간다 이러면 돈이 엄청 드는 거죠. 엄청 거기서 들었죠. 어마어마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 기획 처음부터 기획해서 막 다 찍으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가 집행이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한 방송사 차원에서 제대로 투자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뭐 창사 뭐 몇 주년 특집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만큼 돈을 들여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도 예전엔 그래도 다큐멘터리들을 꽤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큐도 잘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뭐랄까 시청률이 안 나오면 제작비가 안 나오고 그렇죠. 제작비가 안 나오면 더 길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못하고 그렇죠. 이런 좀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아마존의 눈물 같은 경우는 정말 과감하게 이거는 아예 그 팀이 밖에 나가서 영화로 상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눈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시대를 이렇게 탁 그은 그런 그 이후에 또 뭐 남극에 간다든가 뭐 이런 또 다양한 도전들이 있게 됐었죠. 우리 저 연아님은 막내니까 또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그 다큐멘터리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큐멘터리 기억나는 거.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 보통 아마존의 눈물이 일단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그리고 그 다른 다큐멘터리 뭐 그 이제 후속작으로 나온 뭐 남극의 눈물 이런 작품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작품들이랑 이제 요즘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비교해 보자면 옛날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다큐멘터리들은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루면서 사실 아마존의 눈물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들을 그냥 시청자들에게 많이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있었다면 지금의 다큐멘터리는 이제
조금 더 쉽고 시청자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접근하기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큐멘터리의 측면을 넘어서서 예능의 측면까지 조금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명서님은 기억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가? 뭐 또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돌리면서 예. 볼 일이 거의 예. 없어요. 그래서 영화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종종 봤는데 맞아요. 뭐 과거에 이제 투표 조작과 관련된 영화도 한 편 봤었고 아 미국 거? 아 미국 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네 맞아요. 그게 뭐였죠? 그 김어준 씨가 만들었던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예. 맞는 거 같아요. 예. 네네 그거 요즘 뭐 문제다 뭐 이러면서 예 그게 빌미가 돼서 지금 또 태극기 부대가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그렇다든지 그리고, 예. 뭐 아니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예. 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 진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꽤 많았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던 거는 좀 오래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좀 기억에 남고 그래서 약간 방송보다는 최근에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더 소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을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실제로는 이명박근혜 시대 동안 9년 동안 완전히 작살이 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광우병 문제를 다룬 PD 수첩을 잡아 족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암흑기가 열립니다.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게 언론 탄압이에요. 어디나 갔다 언론 탄압 하는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를 갖다 누리고 있는 그런 데가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는 줄 아세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유사일에 대한민국에서 그때 그렇게 때려잡은 이후에 그걸 만들던 사람들이 만들질 못해. 권력 감시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영화 쪽에 펀딩을 받아요. 엔젤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펀딩으로 영화관에 거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들고 돈을 쉽게 모았거든요. 그렇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 펀딩, 그 엔젤 펀딩을 할 때,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관에 실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V가 재구실을 못할 때, 그러니까 TV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 재구실을 못할 때 영화가 언론의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5.18 광주를 찍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고요. 예. 그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독일에서 독일 기자가 찍었던 한스 뭐였죠? 그 기자 이름을 갖다 까먹었는데 그분의 그 촬영본을 가지고 독일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했는데 대학가에서 몰래 상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 상영하고 있으면 경찰이 그 대학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두드러 패고 테이프 뺏어가고 거기서 그 주선한 사람이 있으면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독재야 그게. 그게 무슨 대자보 썼는데 어디서 누가 잠깐 그 대자보 찢었다고 뭐 독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뭔지를 몰라 정말 전두환보다 더한 독재라며 지금이 거의 내가 살았어 그때 정말 그 생각 그런 얘기만 하면 머리가 삐리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미국에서 부시 때 정말 이 언론이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사실 부시 때 그때 화씨 911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네, 마이클 무어.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다큐멘터리는 아니고요. 정말 아까 예능적인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진짜 그런 게 좀 가미가 됐죠. 굉장히 재밌어요. 다큐멘터리가 진짜 코미디야. 그것도 그냥 정치 코미디 같은 시사 코미디 같은 그런 그 기법을 사용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저 5.18 광주를 다뤘을 때 그 다룬 그 다큐멘터리 말고는 화씨 911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게 다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충격을 요즘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빗대 보면은 그 충격은 충격도 아니야. 진짜 지금 다큐가 아닌. 그렇죠. 진짜 그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관찰 예능들 많이 하잖아. 예. 그게 사실은 옛날에
다큐의 기법이거든요. 관찰 카메라를 해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진중한 나레이션을 입히면 다큐멘터리고 거기다가 깔깔대고 웃는 그런 사람들 집어넣고 효과를 놓고 막 이러면 예능이 되는 무슨 차이가 있나. 맞아요. 이럴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능을 다큐로 보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말하는 게 아니지. 아니, 다큐식으로 다 찍어놓고 다큐로 보지 말래. 예, 맞아요. 근데 그 배경은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돈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큐가 더 깊이가 없이 뭔가 시장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식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 아 근데 요즘 돈 벌고 있는 다큐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짜 돈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아예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다큐라는 거는 진지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지하게 뭔가 고증 과 그런 사실과 이런 거를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였다면 요즘은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안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다큐도 조금 재미를 가미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또 퍼지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넷플릭스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재밌죠. 어,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 진짜 주제도 약간 조금 네. 흥미를 끌만한 주제. 어떤 주제가 흥미를 끌었나요? 그러니까 뭐 음식 관련된 네. 아 맞아 맞아 그런 다큐 예. 같은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할 것도 그 일환 중 하나인데 재미라는 게 뭐 예능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과장되는 또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맞아요. 과장과 네. 그리고 편파 예. 그리고 뭔가 이슈를 좀 덧댔을 때 이게 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흔히 MSG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이 더 퇴색되는 예. 그런 현상.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로망가는 그 로마 처음에 드라마인 줄 알고 봤는데 다큐멘터리라 드라마처럼 극이 막 진행이 돼. 그리고 돈도 엄청 썼어. 세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나레이터 나오고 저 전문가들이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때 누구는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료화면 나오고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드라마 또 이런 식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진짜 많이 달라졌어. KBS에서 예전에 뭐 조선 왕조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그거야. 거기서 이제 조선 왕조 맞아. 조선 왕조 500년. 와. 예,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뭐 성종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500년. 네. 팽팽하게 맞서는 명분 속에서 화친을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교섭은 미궁으로 빠져드니 남한 선생의 12번째 얘기가 내일 밤에 계속됩니다. 실리를 쫓아 화친을 재개하려는 노력과 명분을 걸고 결전을 내세우는 주장들이 엇갈리면서 조정은 향배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강홍립은 배주에게 복명할 것을 간청하니 누란의 위기를 맞은 조선 조정의 향방이 묘연한 가운데 남한 선생의 12번째 얘기가 내일 밤에 계속됩니다. 싱크로율이 거의 지금 라떼였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또 갑자기 내 나이를 고증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너는 어떻게 아는데? 저요? 응. 저 약간 옛날 컨텐츠 좀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도 했지 않아요? 어릴 때 잠깐 재방송도 하기도 했고 조선왕조 500년 같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친인척이 되게 많아서 저랑 되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이모들도 있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이모도 있고 막 사촌누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연령대 컨텐츠를 저 약간 중학교 때 현진영 노래 듣고 자랐어요. 현진영 고지 진짜? 야. 아 이건 아, 전혀 못하네. 우리 저 명민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일일 드라마 보고 있고 주말 드라마 보고 있고 이러겠네요. 강요당해서. 아... 네, 뭐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채널을 뺏깁니다. 아, 저희는 주로 채널 결정권이 TV 안 보고 고스톱 쳐요. 명절 때 보고. 네. 고스톱 쳤죠. 네, 고스톱 치고 있는 명절 때 고스톱 치고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분들 두 분. 왜요?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고스톱을 그렇게 남자들이 치고 있으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뭐 또 뭐 아, 네, 안주도 맞아요. 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 저희 다 같이 윷놀이 합니다. 아우 연하님 바람직하지 눈에서 않나요? 지금 잠깐 불길이 잃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명절에 가서 남자들끼리만 고스톱을 치는 그런 시절은 이제 갔어요. 저희는 남자판 여자판 이렇게 따로 해서 쳐요.
여자들 네, 간식은 남자가 알아서 갖다 먹는 거고. 예. 굉장히 괜찮네요. 네, 가부장적인 부산에서 자란 저는 제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이네요. 가부장 뭐요? 어떤 네? 게? 가부장적인 부산에서 자란 저는 네. 이해가 가지 않는. 여자들이 그 고스톱 치고 있으면 뭐라고 한 마디씩 날아오죠.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들이 끼지 못하는 분위기. 아. 그냥 좀 어. 이렇게 음식 나르는 분위기. 네. 그렇죠. 따로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연하님도 안동 아니었네? 안동 예 안동이긴 한데 뭐. 안동은 진짜 종갓집 진짜 집마다 다른 굉장히 거죠? 엄숙한 가부장제 엄격한 저희 또 집마다 다르니까요 저희 네. 집은 막 또 저희 엄마가 외갓집인데 안동은 와. 이제 근데 아 외가 때 예, 안동 권씨가 아니구나 안동 권씨입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그럼? 아니, 외가가 안동 권씨 쪽입니다. 아. 그 외관은 네. 안동이에요. 외관은 안동이고 네, 나는 안동 권씨지만 안동에 안 살고. 네, 네. 아. 그리고 안동 권씨의 그런 어떤 문중의 문화 같은 것도 없고. 추석맞이 추석대왕가요? 안동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아유 네. 권씨냐고. 그렇죠. 아니 저희 집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형제도 몇 명 없고 이러셔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같이 윷놀이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 그런 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여자들이 준비하고 남자들은 좀 앉아 있고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 네. 좀 사라졌으면 하는 네. 마음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다음 네. 세대에는 사라질 것 같네요. 지금 일단 두 분이 이렇게 막 파르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질 거다. 파르르라. 네, 합니다. 자. 어쨌든 다큐멘터리가 많이 변했다.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다큐멘터리가 변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극단값이에요. 네. 아예 싸게 해서 만들거나 아예 비싸게 해서 수출하고 싸게 해서 만드는 게 자연인이다 이런 거죠. 뭐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카메라 한 대 가는 아, 한 두 대 가는 거야 진짜. 맞아. 그래가지고 그 VJ가 하루 종일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 찍어요. 그렇죠. 그리고 편집에서 내 네. 진짜 돈 안 들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출연료도 얼마 안 줘. 자연인인데 무슨 출연료를 얼마 줘. 그런데 시청률이 4%. 아. 그거 저희 아빠 맨날 틀고 계세요. 왜 그래? 몰라요. 그거 가고 싶대요. 거기. 이게 아니 명민준 씨는 그거 보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서가 반이 섞여 있어요. 야 저런 삶도 있구나. 되게 참 한가롭고 그리고 편안하겠다. 그게 복잡하지 않겠다. 이런 가서 생각. 약간 취재하시는 분에게 전 되게 연민을 느끼는데 왜 저기까지 가서 네, 네 그걸 왜 굳이 저기까지 가서 취재하는 사람이 동년배나 그 바로 위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젊은 애들이 개고생해가지고 나이 든 아, 사람을 찍는 찍고 분, 아니면은 MC. 찍는 분 아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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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냐면 MC 그 막 이상한 거 먹어야 돼 네. 귀뚜라미 이런 거 맞아 귀뚜라미 먹고 군뱅이 먹고 맞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골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희한한데 저는 진짜 서울에 태어났거든요. 서울에 태어났는데 자란 곳이 오류동, 개봉동 이쪽인데 거기가 변두리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개봉동 같은 경우는 딱 그 길 건너기만 하면은 거기에 막 밤 밭 이렇게 나무 밭이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뭐 오류동 같은 경우도 길 하나 딱 건너면 거기에 막 논밭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무서리에서 먹고 막 이런 어린 시절을 또 라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예? 또 라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가 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그냥 눈 놓고 보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 뭔가 향수에 젖어서 뭔가 향수가 있는 거야. 아, 나 옛날에 그 그만 산에 그만 가만, 그만 네, 옛날에 그만 그만 아 정말 네네네 아무래도 라떼는 그만 좀 귀농 아니 귀농이라기보다는 좀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나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예 싸게 지어서 싸게 만들어 가지고 고정 시청층 그 사람들은 뭐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의학 기술도 발달됐고 우리나라 문재인 케어도 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TV 외에는 다른 매체들을 유튜브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한테 소구를 하자 이렇게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10대 20대들도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정말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능과
드라마와 뭐 이런 재밌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받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채널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컨텐츠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도 넷플릭스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은 다큐멘터리가 바로 예능하고 드라마랑 경쟁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맞아요. TV로 다큐를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요즘. 다큐를 저 다 유튜브로 봅니까? 그렇죠. 넷플릭스나 그렇죠. 넷플릭스나 그렇죠. 그러니까 TV 채널이라는 개념은 없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유튜브에서도 다큐멘터리 참 꽤 인기 있는 것들은 뭐 수백만 회 이상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길지 않는 다큐멘터리들이겠지만 어쨌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공들인 다큐들 이런 다큐들은 이제는 참 고전이 되고 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감각의 다큐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 지금 다큐플렉스 같은 것들도 함께 태어났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다. 예. 자, 왜 그런가 이런 얘기를 갖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재원 타임 갖고 자 가위바위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임. 예. 뭘 가위바위보? 뭘 드실 거예요? 오늘은 뭘 드실 거예요? 전 치명단이죠. 치명단. 무조건. 치명단. 치명단. 치명단 한번. 무조건 치명단. 예, 가위바위보로 해서 치명단과 무조건 한, 건강. 예. 무조건 면역력. 진호골을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치명단을 세 분께 드릴게요. 예. 치명단을 야. 주실 때 선배님의 표정이 네. 밝지 않습니다. 예. 아까워서. 맞아 맞아. 엄청 아까워. 아 또 야 그런 것까지 보냐? 야, 엄청 아까운 건 아니야 또. 아 지놓고 먹지 왜 치명단 먹었는데? 자, 네. 자 받으세요. 어우 얄미워 저런 식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아. 자 치명단은 사실은 꽁꽁 포장이 돼 있죠. 예, 그럼요. 귀한 거란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서 고기 안에 이렇게요. 돌려서 아, 안에 돌려서요. 포장이 또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쏙 빼서 쫙. 근데 최근에 이제 치명단을 받아보신 분 중에서 아우 왜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어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습기가 제로. 이거 저런 포장 안 돼요. 습기 참 절대 안 돼요. 근데 되게 위생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저게. 변하는데, 그런데 어떤 데들은 비슷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놓는 데는 금박 종이로 이걸 싸는 데들. 아~ 그거 100% 습기 차요. 습기 차고 조금 있다 보면 눅눅해져갖고 종이에 늘어붙는다니까. 그럼 진짜 나중에 먹기가 싫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드셨어, 벌써. 이분 이상한 거예요. 아 제가 와. 손으로 뭘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예. 좀 덜렁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이지컷 저는 이 진옥거의 이 이지컷 포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거 너무너무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고 아무데서나 쉽게 딱 뜯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민주씨 왜 이렇게 인상 써요? 아 진짜 쓰긴 쓰다. 절 진짜 절인다. 근데 이게 진짜 선배님을 보면 알겠지만 이 효능이 진짜 대단한 게 매일 그렇게 술을 엄청 드시는데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매일 광고하면서 이거 먹으니까 매일 응? 매일 소리도 지르실 수 있고 광고에서 하나씩 먹는데 건강하니까 술을 더 먹어. 그렇지. 안 지치니까. 매일 소리도 지르신데. 제가 이거 매일 먹었으면 아주 그냥 날아다녔을 텐데. 이 쓰다고 말했지만 연하님 씁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안 써요. 네. 사실 저는 좀 초딩 입맛 맞아요. 네. 초딩 입맛이에요? 저 사실 신라면도 매워요. 쓰다기보다는 조금 쉬어요. 맞아. 쉬어. 오히려 뒤에 신맛이 올라오죠. 네네네. 그게 이게 숙성이 된 발효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뒤에 또 이렇게 신맛이 싹 올라올 때 기분 좋은 신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 산수유, 구기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뒤에 아주 기분 좋게 신맛으로 마무리를 하게 해줘요. 신맛이 적절히 나야 됩니다. 그래야 막 입안에서 침도 고이고 그래서 함께 잘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단맛도 나잖아요. 은근히 맞아요. 이렇게 씹다 보면 단맛이 나잖아요. 꿀 네. 꿀 들어갔어요. 설탕 단맛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꿀 단맛이. 아주 건강한 단맛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 없이 씹다 보면 식감도 괜찮아요. 식감도 괜찮죠. 쫀득쫀득하고. 네. 그러니까 뭐 뭐랄까 젤리, 맞아요. 젤리 뭐 어떤 사탕 같은 거를 씹어 먹는 것 같은. 근데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 맛.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명민준 정도의 초등 입맛이 아니면 누구든지 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죽이는 거야. 그렇죠. 치명이. 치명. 이 치명이 뭐 예로부터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다른 약들의 제 소화를 도와요. 소화라기보다 흡수를 돕는 거예요. 약효가 제대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에 갑자기 녹용이나 이런 뭐 홍삼은 그래도 좀 많이 저희가 돼 있지만 인삼 같은 성분 사포닌이 들어가면 장을 자극하거든요. 장이 놀래요. 네, 놀래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치명이 그거를 잘 흡수되게 해주는 거. 치명과 꿀이 그런 그, 그 기능을 하니까 치명이 7%, 녹용이 10%, 홍삼이 10%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보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 추석 때 한번 선물해 드린 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말로만 뭐야 그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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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복지 이런 식으로. 직원 복지. 직원 복지하기 너무 좀 약간 고가의 그건 맞아요. 귀한 너무 귀한. 아니 농담이죠. 알겠습니다. 연하님 그 치명단을 그 진옥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느낌이? 진옥고는 솔직히 진옥고도 굉장히 몸에 좋을 외웠어요. 네. 진옥고도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치명단이 이게 몸에 뭔가 빡 오는 빡 오는 느낌. 아 진짜로. 예. 아 그리고 이제 명절인데 뭐 어르신들한테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수험생들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 진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맞아. 하나 딱 주면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진짜 지금 벌써 쇼호스트세요. 지금 잘하셨나요? 홈쇼핑 진심입니다. 잘하네. 발표해. 진심으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을 갖다 놓고 왜 잘하네. 진심. 왜 진심. 그래. 진짜 진심. 자 지금 보세요. 수능이 얼마 남았죠 이제? 수능이요? 한 두 달? 뭐 두 달 정도 11월 정도밖에 중순 아니에요? 예. 12월 초입니다. 아, 12월 초예요? 치명단으로 막바지 이 저희는 이삭죽기라고 했거든요.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 이때 한 두 달 정도에 정말 암기 과목들 쫙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정말 성적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삭죽기 하려면 머리가 탁 깨 있어야 되는데 치명단. 예,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옥고. 진옥고는 이렇게 너무 여름을 힘들게 보내갖고 진짜 기력이 쇠하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자꾸 몸이 아픈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 진옥고. 네. 예. 지금 특별히 싸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이시죠? 예, 여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예,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사람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연하님서부터. 그러면 네. 이 새로운 다큐. 네. 예. 어떻게 이제 좀 개략적인 총평을 한다면 다큐플렉스 어떤 다큐멘터리입니까? 다큐플렉스 그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못 다루는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큐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워진 가벼워진 다큐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 이제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다큐플렉스라는 이제 방송을 다루고 있는데요. 녹화한 날 3회차 이제 방영을 하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랑은 조금 구성이 다르죠. 다큐멘터리 플러스 이제 플렉스라는 단어로 이제 이루어진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정통적인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아카이브적인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회를 지나서 이제 2회에서 논란이 크게 됐는데 일단 어떤 점들이 다른 것 같았어요? 연하님이 보기엔? 전 다큐멘터리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현대식 다큐멘터리의 방식을 구성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 다큐멘터리들이 뭔가 어떤 화면을 길게 잡거나 뭐 객관적인 설명 이런 그런 구성들이 들어갔다면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하거나 그 주위 인물들의 뭐 이야기, 의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탐사는 아니고요. 살짝 근데 탐사 보도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
그런 게 꽤 길었어요. 꽤 길었죠. 그래서 이거를 예. 탐사라고 사실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방식을 약간 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전통적인 것들과는 그러니까 달라서 예전에 그 다큐라고 하면 장르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자연 다큐멘터리냐, 뭐 휴먼 다큐멘터리냐, 뭐 그다음에 뭐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냐,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었거든. 이거는 뭡니까? 없어. 맞아요. 이거 자 일단 휴먼 다큐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설리를 다룬 휴먼 다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설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룬 어떤 예전에 그러니까 탐사 보도 프로그램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분석하는 뭔가 분석을 했어요? 아니요. 분석도 안 했어. 하려고 내가 보기엔 하려고 뭔가를 그렇게 그러니까 PD가 밝힌 의도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분석이 되려면 전문가들의 멘트들이 더 많이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그치. 아직 2회까지밖에 안 했지만요. 1회랑 2회랑도 굉장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한 게 1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화이트 스튜디오 예. 전체적으로 하얀 맞아, 스튜디오에서 맞아. 인물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거기서 세팅을 하고는 촬영을 하는데 이제 2회에서는 그 인물들을 찾아가서 뭐 촬영을 하고 또 그 주제에 관련된 인물의 또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서 관련 인물을 또 취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지금 연아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람을 스튜디오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개성을 제거한 화이트건 뭐 검정이건 핑크든 뭐 어떤 감정이나 개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나 혹은 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상태에서 말을 듣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몰입을 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휴먼 다큐 같은 형태라면은 그런 정서적인 어떤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부러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일부러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지만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에서 배웠던 거 아닙니까? 방송 공부를 할 때 편집하거나 이렇게 촬영할 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개성을 뺄 때는 왜 빼는 거고 개성을 살릴 때는 왜 살리는 거고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런 게 막 뒤섞여 있는 느낌? 뭐 뒤섞여 있다보다 이번에 완전히 그냥 휴먼 다큐처럼 찍었어요 진짜. 사실 그래서 저도 뭐 이 다큐멘터리의 포맷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1회랑 2회의 모습도 너무 다를 뿐더러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구성 자체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여러 가지 섞였는데 또 그거에 완전히 몰입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궁금한 이야기 Y의 이상한 판 궁금한 이야기 Y 궁금한 이야기 Y랑 비슷하지 않았어요? 느낌이? 거기에는 이제 나레이터가 딱 나오죠. 자기 나레이터가 자기의 어떤 그 일정한 자기 개성 혹은 자기가 나레이터로서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주고 평가해주고 시청자를 대표해서 반응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 나레이터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란 말이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지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자꾸 좀 약간 좌표를 찍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 좌표를 찍는다는 건 무슨 표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좌표를 찍는다. 그러니까 미리 타격점을 딱 정해놓고 그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분위기를 슬슬슬슬슬슬. 그런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제작진이 이렇게 좌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고 또 1회에서 했던 것 같은 철저하게 객관화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하는 기술들을 다 빼버리고 그래 버린 이유가 뭘지 우린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혹시 목적이 시청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회차가 0.6인가 5인가 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애국가 시청률이죠. 0.05. 0.05인가? 0.05였어? 0.5는 되게 높은 시청률이에요. 0.5 정도였어요. 0.5.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2.6으로 올라왔어. 이 설립편에서. 그
다큐가 2.6이면은 엄청난 거거든. 그렇죠. 드라마도 2.6이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요즘에 맞아요. 그 시청률을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고 또 보도를 따로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아, 잔인하다 좀.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 그 방송이 돼서 그 시청률을 보도한 거 외에도 엄청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야? 아니 근데 뭐 주제부터 네 주제부터가 이건 주제 선 그러니까 다큐에서 저는 주제 선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음식을 보고 흥미롭게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다루는 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죠. 필요하죠. 설리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생전에 이슈 메이커였기 때문에 설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큐를 만들었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는 뭐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의도 자체가 뭐 그렇지는 않다고는 말은 하는데 이게 화제가 되지 않을 거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제목이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일단 불편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하는 거죠. 네. 나 이 제목 딱 보면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솔직히. 나는 설리를 언론은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설리는 언론이 죽였습니다. 이랬는데 또 죽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굉장히 불편했고 보면서도 너무 가슴 아팠어. 피상적인 내용들. 진짜 설리가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내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런 이제 설리 인터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 좀 예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 좀 예뻐해 주세요 기자님들이라는 말을 먼저 하거든요. 당연하죠. 얼마나 언론에서 설리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얼마나 논란을 만들어내기 위한 옐로 저널리즘이 있었으면 설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먼저 쭉 자료를 갖다 검토해보면서 일종의 뭘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 다큐플렉스는 결론을 너무 먼저 얘기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뭘 잡아야 되는지가 없어. 화제성. 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러면. 왜 죽어서도 가만 안 놔주냐 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방송 자체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게 다시 보기가 중단이 됐잖아요. 이런 논란들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논란이 심각해졌다는 점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고인이 이제 죽은 지 1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 또 이렇게 죽어서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이렇게 악플들에 시달려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들죠. 난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이날 밤에 노회찬 의원권이 나올 건데 이것도 똑같이 다룬다면 진짜 내가 그것만 갖고 방송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진짜 박살을 내버릴 거야 진짜. 일부러 약간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그 설리편에서 최자한테 거의 뭐 좌표를 찍다시피 그렇게 했을 때 분명 거기에 따른 이분들은 이제 프로 전문 방송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너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류의 방송이 나갔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거란지 너무 잘 인지하고 있을 거란 그런 유력한 추측이 가능하고 최자 씨한테 또 그런 악플이 달렸을 때도 그런 것들도 충분히 추측을 이분들이 하고 있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아무래도 화제성이랑 여러 가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싸움 붙이는 게
정말 목적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이따가 없어요. 이따가 뭐 찬찬히 그 최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더 하겠지만 저는 진짜 명민준 아나운서의 저 그 지적이 굉장히 그 뼈아프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다음에 이제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네. 기사 검색을 했더니 정말 장사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다큐플렉스가 싸움을 붙여놨어. 싸움 붙여놓은 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잘됐다. 그리고 기자들이 전부 SNS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래놓고 그 SNS에 뭐가 올라온다, 무슨 반응이 올라온다, 그러면 댓글이 어떤 게 올랐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사화해가지고 그걸로 클릭 장사를 하고 있어.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기사를 한 편 봤는데 예. 이게 막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12일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 관련된 기사가 416건인데 예. 이 가운데서 최자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333건이래. 예. 9월 10일 방송이죠. 예. 방송이. 네. 그래서 그 3일 동안 3일 동안 416개를 쏟아내요. 그것도. 그것도 검색에서 걸린 거니까 솔직히 그 검색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구글 같은 데서 걸려 그 검색을 돌렸으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포탈 안에서 검색을 돌린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뭐 D 포탈에서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에서 416개 정도라면 아마 네이버 앵커 N이나 D나 뭐 대충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1000건 이상의 그런 기사들이 막 돌아다녔다는 것이고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뭐 혹은 카페나 SNS 타임라인에 올라간 것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최자 때문에 뭐 최자와 설리 이런 식으로만 소비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자가 반응하면은 반응 기사 또 내고 반응한 사람이 뭐 했다고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이래서 클릭질 장사를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음모야. 거대한 무슨 매트릭스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방송국과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과 혹은 제작사라고 볼 수 있죠. 제작사가 요즘엔 다 따로 있으니까 제작사와 그리고 이런 그 세칙 말하는 선정적인 그 어뷰징을 전문적으로 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언론사들과 그리고 그 언론사들 전체에다가 망을 딱 던져놓고 열심히 광고비 챙기고 있는 포탈과 공범이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많이 새나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다큐플렉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새로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1회와 2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 본격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설리 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뭐 어머니와 뭐 트러블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뭐 어디 다큐에도 나오고 뭐 페이스북에 막 SNS에 글도 쓰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조금 뭐 책임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딸이 이제 나이차가 많이 나는 그런 최자 씨랑 연애를 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기가 그 연애를 반대했고 그때부터 뭔가 딸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들이나 반응들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의 편집을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편집에서 최자 씨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방점을 찍는 식의 편집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것들은 예를 들어 어머니가 13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뭐 두 남녀가 술을 마시는 장면들을 천천히 끼워 넣는다던가. 맞아요. 근데 엄마 인터뷰가 제 기억으로는 뭐 13살, 4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3살, 차이, 13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갔다? 그렇지. 대화의 수준이나 뭐네 행동하는 것들, 데이트 방식, 뭐 스킨십의 뭐 그런 뭐 정도 이런 것도 너무 한 번에 딱 뛰어넘어서 그런 게 이제 설리한테 뭐 부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근데 일단 우리 모니터에 있어서 가장 큰 일대 원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의도가 많이 나타나요. 사실 전체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엄마의 인터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의 그 흐름으로 가죠. 엄마를 중심으로 가죠. 엄마 인터뷰가 양으로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흐름을 엄마의 인터뷰로 기둥을 세워놓고 진행을 시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다큐는 최저 엄마의 그 휴먼 다큐가 되는 거야. 설리 엄마. 아, 설리 엄마. 죄송합니다. 설리 엄마의 휴먼 다큐가 되는 거예요. 설리 엄마 휴먼 다큐를 찍어놨다니까. 그리고 설리 엄마의 어머님의 그 인터뷰가 있는 뒤에 막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띄우거나, 그러니까 설리와 최자 씨가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그런 사진들을 띄움으로써, 그러니까 더 설리 씨 죽음과 최자라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좌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최자 쪽은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기 싫죠. 아니 최자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터뷰 같은 것도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래도 그 최자 씨한테 딸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을 때 최자 씨가 옆에 있어준 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편집해서 날렸어요. 맞아요. 이게 의도가 명확한 거잖아요. PD가 사과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최자 씨가 딸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사랑을 주고 같이 아껴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거는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날라갔습니다. 편집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일단 포인트를 그 명민주 아나운서가 짚어준 건데, 하나는 엄마의 인터뷰로 이걸 짜갖고 갔다. 예. 양도 압도적으로 엄마 인터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설리 엄마의 휴먼 다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최자 쪽의 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담지 않은 상황에서 최자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악마의 편집으로 잘라내. 그리고 악마의 편집이 더욱 교묘한 게 엄마가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듯한 뉘앙스로 뒤에다가 인터넷 기사라든가 뭐 그 SNS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붙여줘. 악플이나 이런 걸 또 거기다 붙여. 이렇게 붙여서 어머니의 말을 과도하게 신뢰성 있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연 다큐멘터리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사실 이 생각을 해서 다큐 형식을 한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에 지나지 않는다. 오, 세다. 아, 맞는 말이에요. 오, 권현아. 야, 우리 권현아 씨가 최근,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신중한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세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근데 야. 진짜 퀄리티 면에서는 진짜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연아 씨 맞는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논란이 되는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설리가 힘들었던 거는요. 설리가 힘들었던 거는 1차적으로 연습생 시절에 수많은 그런 아픔들을 갖다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아픔들을 겪었어요. FX팀하고 갈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연습생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경쟁을 감내하기 힘든 그런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뭐 비유를 하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듯한 혹은 군대에서 하는 선착순 같은 경쟁들을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서 명민준 아나운서 선착순 해가지고 늦게 돌아가지고 뭐 얼차 받고 이런 적 있어요? 아니 저 면제인데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연습생들한테는 매일 자기랑 싸워야 돼요. 매일 자기랑 싸워서 뭔가 성장한 부분을 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줘. 보여주는 상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여줘야 돼. 그 상황에서 평가를 받아. 평가를 받고 나고 하면은 뭐 집에 가야죠. 아니 집에 가는 것은 가장 최종이고 나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번 데뷔에 들지 못해. 그리고 또 뭐 데뷔에 들지 못한다고 해도 점수끼리 평가를 해가지고 팀들을 바꿔줘. 막. 팀들을 바꿔주게 돼요. 일부러 이렇게 자극이 되게끔 자꾸 팀들을 바꿔줘요. 그리고 그런 수시로 그런 그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게끔 해가지고
하느라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했는지 어떤 게 정말 좋은지 이런 것들도 잃어버릴 정도로 돼요. 그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게 단절이 돼버린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와 오빠의 행적들을 갖다가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줘야 될 울타리 역할을 못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부 어떤 그런 주장들에 의하면 금전적인 부분들만 빼가는 존재였던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있잖아요. 왜 여자 연예인들이 늦게까지 결혼을 그렇게 못하는 줄 아세요? 왜요?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는 부모가 네. 그 딸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했던 장윤정 씨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아 그런 케이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멋대로 추측을 하고 단정을 짓는 게 얼마나 고인에게 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잔인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설리가 죽음을 선택한 데에는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택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예.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자가 뭐 그 죽음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무례한. 아니 근데 원인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보인다는 네.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지. 본인들은 또 굉장히 반발할 걸요. 그러면 또 반발은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더 얌체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얌체 같은 거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이 딱 이게 뭐냐면 이제 다큐멘터리가 목적이 딱 선명하다면. 최자와의 연애가 개인에게 뭐 어떤 부담이 되었다,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른 방향에서 읽어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13살 차이 나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조롱이 얼마나 심한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심해요. 굉장히.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커플에 대해서 야 무슨 뭐 아저씨를 데리고 사냐? 몇 살 위면은 뭐 엄마랑 몇 살 차이겠네? 이따위 말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그 공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3살 차이의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될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사회의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흐름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맞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언론의 그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 기사들 무슨 뭐 사진 한 장만 올리면 그거 가지고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거기다 대고 기사를 썼어요. 그거 전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야. 진짜 설리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더 뭐랄까 좀 독했더라면 그렇게 착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독했더라면 역대급 그 소송전을 갖다 버려서 몇 개 작은 인터넷 그 신문사들은 문 닫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 착했던 거죠. 너무 착했어요. 착하고. 진짜. 어떻게 무슨 사진 하나하나 찍은 것 같고 여기서 뭐 뭐가 도드라졌네 뭐가 안 도드라졌네 뭐 무슨 말 한마디 갖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모독이지 성추행 도대체 저 여성단체 여러분들 왜 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여성단체들도 선택적이야? 맞아요. 진짜 선택적이야. 방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여성단체라고 할 때 사실 그 안에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또 그렇게 보지 않았던 시각도 있고 설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성 어떤 페미니즘 흐름 속에서도 그런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설리가 욕을 먹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설리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지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성들이 왜 설리의 모습 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성 단체들이 그녀가 일방적으로 언론에게 당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설리한테 이거 제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설리한테 악플을 달았었던 것도 여성들이고 설리를 지지했던 것도 여성들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저기 이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여성인 척하고 썼던 남자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설리가 사실 그 욕을 먹었던 거는 좀 이렇게 노브라 사진을 올린 것들 그리고 좀 약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뭔가 섹슈얼하게 뭔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사진들 올라왔을 때 왜 이런 걸 올리냐 관심 종자냐 이렇게 해서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특히 그 사진 작가하고의 그 사진 올린다면서 욕도 많이 했죠. 근데 약간 뭐 노브라 사진 소화성에 뭐 그 관련 사실 여성들한테 욕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 롤리타 콤플렉스적인 컨셉의 사진을 찍었던 것과 조금 연관이 있죠.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셨던 뭔가 섹슈얼한 느낌의 사진을 찍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페미니스트들은 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좀 남성분들이 섹슈얼한 사진 보고 악플 안 달아요. 성희롱을 했죠. 악플이 아니라 성희롱을 많이 했죠. 그것도 악플이죠. 그것도 악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있었죠. 특히 최자하고 사귈 때 그 악플들이 더 심해졌죠. 특히 남자들한테서 최자에 대한 그 어떤 공격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설리한테로 이어지는 그런 성희롱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MBC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큐플렉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설리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데 그 안에는 엄마라는 그런 배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악플에 대한 배경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최자라는 그런 연인과 헤어짐에 대한 슬픔의 그런 원인을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이렇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최자가 아니 이미 돌아가신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최자가 인터뷰를 거부를 했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거부를 했고 아니 너네가 우리 인터뷰를 거부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엄마를 더 이렇게 옹호하고 최자를 나쁜 사람을 그러니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추정은 함부로 하시면은 이제 MBC 다큐 플렉스 찍어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랬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정말 동등하게 맞는 시각 아닌 시각 그리고 지지하는 시각 지지하지 않는 시각으로 아주 균형 잡게 다뤘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맞고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전에 영순위는 뭐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건 지금 악플이나 뭐 이런 거 다 사생활적인 거잖아요.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의 진짜 극적인 120% 사생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한참 지나서까지 이거를 들춰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그게 저 영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작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소재를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점이 없으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아무리 새로운 뭐 시도를 하건 아무리 뭐 선의가 있었건 간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죠. 더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정말 꼭 다뤘어야만 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가? 더 이상은 그렇지. 나도 동감해. MBC 가야겠네. 네, 동감. 아 명순 씨가 MBC 가야겠네. 근데 MBC 다큐플렉스는 MBC 자체에서 제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작사가 외주에서 하겠죠. 있을 거예요. 외주에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리와 같은 처지에 조금 더 넓게 봐서는 2030 여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자살률을 낮추고
2030 여성들이 자살률이 늘었다는 4년 사이에 늘었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런 비극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아니면 악플에 초점을 맞췄어야지. 네. 우리가 뭐 그런 연예인들의 어머니나 아니면 남자친구나 이런 사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악플을 달면서 그걸 키워나가면서 얼마나 이 본인한테 상처가 됐는가 이거에 집중을 하던가. 여성 연예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었고 맞아요. 다양한 주제로 발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이었고 고인에게 상처가 되었고 논란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을 이렇게까지 파헤쳐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혼나야 돼. 혼나야 아니, 그러니까 돼. 진짜 이 한 편을 쭉 보다 보면은 정말 그 가까이에서 설리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질문이 뭐냐면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이런 정서적인 질문이야. 이성적인 질문이 안 들어가. 그리고 그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는 곳은 거의 유일하게 어머니한테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나는 이 작가 나는 이 작가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PD 작가들이 잘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런 질문 자체를 근데 그 당사자의 어머니한테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애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연아 씨랑 같은 맥락에서도 그렇고 좀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다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찍어야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메시지에 근접할 수 있는지에 탐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휴먼 다큐 방식으로 찍으면 그 대상과 정서적 동일시를 하는 것이 핵심이야. 어?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를 휴먼 다큐로 찍어. 그래서 설리 엄마여서 이랬다라고 하는 걸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리 엄마의 증언을 가지고 설리의 죽음의 이유를 쫓아가 다큐멘터리로.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전반적으로 범죄 심리의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럴 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어머니의 말이라는 것도 검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 사실은. 그러면 이건 뭐냐는 거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 다큐멘터리의 취지 자체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률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성공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고인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서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이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제작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이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만 파헤치고 있고 이 말을 이럴 때 사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두 번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너무하다 생각했던 게 설리뿐만 아니라 사실 그 고인의 주변인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냥 어머님과 뭐 또 티파니 영 씨도 나오잖아요. 그분들만 아니라 뭐 아이유 뭐 최자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아이유 홍석 뒤에 보시면 또 나오고 홍석천 관련 뭐 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다시 끌어들여서 왜 이거를 다시 그렇게 화제성을 시키는지에 대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건 다 정서적 질문이야 정서적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알맹이를 파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그 사람들한테 절대 그러니까 다 연예인은 대상화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연예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인물 다큐잖아요. 근데 이번 다큐멘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그 인물 다큐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런 제작이 얼마나 많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연예인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뭐 성취?
이런 노력들을 오히려 사실 직업이잖아요. 뭐 직업이고 그 직업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알면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생활, 뭐 이 사람이 뭐 누구랑 사귀었고 뭐 누구랑 어떻게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작품을 이런 이유로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 제작 의도에 더 맞는 게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진짜 지당하지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 연예인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게요. 요게 공중파 몰락하고 있는 걸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 중 하나다. 그러니까 공중파 저 이게 물론 이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그냥 약간 반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파가 옛날처럼 뭔가 그런 엄청난 자본과 인력과 이런 인재들을 투입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진짜 재능 있고 뭔가 인사이트가 있고 그런 PD들은 많이 넘어갔어요. 또 뭐 저희 뭐 카카오 그런 모바일 그런 컨텐츠 만드는 데로 넘어가고 네이버 쪽으로 넘어가고 종편으로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쪽에서 콜이 많이 와요.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인력도 부족하지, 돈도 안 나오지. 거기다가 특히나 드라마나 예능은 돈이라도 되지. 다큐 쪽은 다큐나 보도 쪽은 또 욕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공중파의 몰락을 좀 쇠락을. 아 그러고 보니까 MBC는 교양국이 있습니까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교양국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돼. 저는 이제 아니, JTBC는 교양국이 사라졌는데도 아, 이거보다 낫던데. MBC 교양국이 있어요. 예. 네, 저는 이제 은주님 말씀에 조금 더 붙이자면 제가 언론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말씀처럼 되게 그 짧은 스냅 콘텐츠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OTT 서비스도 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시장에서 사실 방송 그런 뭐 방송국 방송들과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저는 그런 좀 믿을 수 있는 힘이 맞아요. 가지고 있다고 아직 예.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사실 뭐 OTT 서비스가 뭐 커진다고 해서 이게 아예 죽어버리진 또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이제 뭐 좀 변화가 있겠죠 물론. 지금도 PD 수첩은 그 본방 사수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본방사수가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한 시간대에 스트레이트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 부분들이 시청자들이 알고 있고 앞으로 방송 쪽이 그런 쪽으로 좀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뭐 방송을 얼만큼 만드느냐 지금과 양은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그런 포맷 자체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있고 그래서 그 강점을 이제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걸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다큐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거기에 대한 반론. 예. 반론? 예. 반론 없어요. 그런 거를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조차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슨 뭐 이런 계획 자체를 못 짜요. 이미 끝났어요. 네. MBC가 네, 뭐 명민준 아나운서 고소합니다. 제가 그 요즘에 다큐 얘기하니까 네. 다큐가 다큐를 넘어서 거시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SBS 예능 PD를 만났어요. 근데 SBS 그 예능에 요즘 그 유튜브 예능에 예능 겸 다큐에 그 피지컬 갤러리 채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짜 사나이라는 그런 엄청 잘 약간 되죠. 예능 엄청 다큐식으로 잘 약간 이런 걸 내보냈어요. 엄청 잘 됐어요. 모든 유튜버 뭐 온갖 이슈가 다 거기 쏠렸어요. 지상파에서 걔 데려다 쓰고 있죠. 지상파에서 걔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PD가 이제는 우리 공중파가 안 된다. 이제 유튜브에서 뜬 사람을 우리가 섭외한다 그래도 섭외를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예, 저는 언제든지 섭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중파에서 떠서 유튜브나 종편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렇죠. 그런 약간 낙수효과적인 그런 그림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제 스타가 되면은 다른 데서 이제 섭외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하관계가 좀 바뀌었다. 그럼 약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타키도 마찬가지고 예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도 연아 씨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양질 콘텐츠가 많아졌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보기 싫어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방송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공영방송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다큐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유튜브식의 콘텐츠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김성수 TV는 신뢰할 만한 콘텐츠라는 거.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SUNGSOO 그다음에 대로의 로 로드 그리고 닷컴 이렇게 치기만 하면요, 자 성수대로 이렇게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입 신청을 딱 누르면 열리는 게 이 페이지가 열려요. 자, 두 분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네, 성수대로닷컴 지금 들어오셨죠?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자, 기본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을 타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 URL을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로그인도 안 되고 회원 가입도 안 돼요. 예, 가입 신청 버튼을 눌러볼까요? 제가 가입 신청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인증하기, 요거 타고 들어가 되는 거죠? 예, 요걸 타고 들어오세요. 회원 인증하기. 그래서 타고 들어오면 인증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뜨냐면, 그 다음에 아까 글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회원 인증이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명과 휴대번호를 입력 후에 인증 요청을 하면 SMS 발송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서 회원 가입 버튼을 마지막으로 클릭을 하면 가입 완료! 근데 아직까지 로그인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게 폐쇄몰의 특징입니다. 이 폐쇄몰은 항상 그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회원입니다. 이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호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외숲에 그 수많은 그런 상품들 가지고, 수많은 상품들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최소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저 가격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특히 추석 선물 대전 온갖 장르로 정말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요즘 그 보셨죠? 추석 때 불효자만 온대. 효자는 안 온대. 왜요? 코로나19. 어른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효자는 안 오고 선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 원클릭으로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추석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앱이 이게 생깁니다. 그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전부 앱으로 손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다 앱이 개발돼 있어요. 승인하셨죠? 승인됐으면 앱 따라서. 말씀 들킬 뻔했어. 예. 자, 제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보여주세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요 보이시죠? 웰숲 요런 앱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되면서.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옆에 위버스가 있죠? 예, 위버스는 BTS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항상 깔아놓고 있는 앱이죠. 위버스. 예. 여기 여자친구도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롭게 바뀐 다큐멘터리 그 MBC 다큐플렉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다큐멘터리는 뭐다? 다큐멘터리. 예, 이런 말로 그 말을 또 설명해 주시면서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제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뭐다? 진실이 담긴 영화다. 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화처럼 흡입력이 있어야 되지만 예. 그거는 무조건 진실과 편향되지 않은 뷰에 베이스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영화로서 상업성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 진실이 빠지면 이건 존재 가치를 잃는다. 그렇죠. 예. 연아님. 이런 멋진 말 뒤에 제가 따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저는 그냥 좀 쉬운 말로 예. 정의로운 취지가 담겨야 한다. 예. 네. 다큐멘터리는 정의로운 취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옳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그 우리 삶의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한 그런 정확한 그런 그 가치관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네, 맞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선 씨는요? 저는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 어우, 좋은 말이에요. 예. 네, 전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중립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양산을 해내려면 본인만의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시각이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라는 포맷을 취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실과 전문 성이 기반이 되는 그런 설득력을 갖춘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남을 설득해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잔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예. 저는 다큐멘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울푸드다. 소울푸드다? 예. 왜냐하면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고 또 늘 우리들이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 우리들 본연의 모습, 가치관, 뭐 혹은 어머니,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울푸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음식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패스트푸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집 앞에 맛집에서 팔고 있는 그런 음식도 있겠고, 뭐 호화로운 그런 뷔페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고 있는 음식은 소울푸드를 찾거든요. 네. 그런데 그 소울 푸드가 저 완전히 패스트 푸드처럼 돼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영혼을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내가 다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다큐멘터리는 더 쉽게 뭐 아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큐멘터리는요. 사실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흉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고 그러면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성수대로 파격수다. 오늘은 좀 이제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좀 많이 웃고 막 이런 시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전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좀 말랑말랑한 그런 소재로. 아니, 저희 유튜브 콘텐츠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문화평론 안에 또 네, 들어가니까. 유튜브 콘텐츠도 좋은데 유튜브 콘텐츠 어떤 거? 뭐 진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이런 거? 뭐 아무거나. 가짜 사나이는 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욕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또 동종업계의 제작진들 욕을 하게 되잖아. 그런 것도 같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평론가 그리고 아닙니까? 여기서 또 솔직히 뭐 신의 한수 이런 거 비판하면 뭐 아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예, 문화로 알겠습니다. 문화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